안녕하세요. 밥풀TV의 유승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출수하는 논에 나와봤습니다. 종자가 삼강변인데 오늘이 8월 9일이죠. 보온 지역에 삼강변 출수 예정일이 보통 8월 17일 정도. 근데 지금 현재 8일에서 9일 정도가 지금 현재 빠르게 지금 출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올해 이양해놓고 6월달 날씨가 상당히 고온이고 좋았다라고 그런 덕에 이제 올해 출수가 좀 당겨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원래는 이 포장은 논물 관리를 한 포장입니다. 그래서 분열을 조기에 완성시켜놓고 그 다음에 물 끊기를 좀 일찍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물 스트레스하고 이제 건조 스트레스가 발생이 됩니다. 이 건조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면 스스로 종자를 빨리 만들려고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우리가 출수가 좀 빨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6월달 날씨도 좋았습니다만은 논물 관리를 통해 갖고 출수를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워터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건조 스트레스는 있죠. 식물 체내에 종자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엡지산 호르몬을 자기 스스로 합성해 출수가 지금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적에 삼강변을 올해 같은 해는 이제 추석 전에도 잘만 하면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출수를 하고 있죠. 요 정도가 됐다라면 한 40% 정도 출수가 되는데 출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정도가 한두 개 올라왔을 때는 출수시 그 다음에 30-40% 올라왔을 때가 이제 출수기라고 얘기하고요. 한매미가 다 올라와서 이제 모가지가 수그러졌을 때는 이제 수전기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등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유수기, 호수기, 황수기, 완수기, 고수기, 등수기도 요 다섯 단계로 볼 수가 있고요. 요 시기에 바로 이제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 출수시 때 액토신을 사용해 주시면 단백질 함량이 감소가 되고 전립중이 증가가 되고 도종수율 증가가 되고 미질도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고품질 쌀 소비자들이 맛있어하는 맛있는 쌀을 생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쌀을 생산해야지만이 우리가 소비가 잘 될 수 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시기에 액토신이라는 거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단백질 함량 다운되고 수율 증가되고 밥맛 있는 쌀을 만들어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액토신을 두 번 사용한 거예요. 지금 이파리가 나뿔나뿔거리고 있죠. 시커먼 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훌륭한 각광 상태를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출수시 때 액토신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미질 좋고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분열 만들어졌고 분화 만들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26%의 형질로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는 빛을 이용한 탄소 동화작용 즉 출수의 동화 크기에 의해 갖고 전체적인 벼 무게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옛말에 그러죠. 가을빛 한 줌이 벼가 서말이라고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26%에서 74%의 햇빛에 의해 갖고 벼에 대한 전체 수량이 결정이 되고 이 시기에 빛을 잘 받아야지 도정 수율도 높아지고 밥맛 좋은 쌀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동화량 작동시키고 유수기, 호수기, 출수위에 20일 동안 많이 차기하려면 액토신을 사용해서 등수를 빨리 당겨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기술이 아닌가라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수하는 삼강벼 포장해 왔고요. 획기적인 거는 일반적으로 출수 예정일보다도 8일에서 9일 정도가 지금 당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논물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등숙도 조금 더 당길 수 있다라면 올해 2024년 추석 전에 삼강벼를 수확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해봅니다. 자, 여기 이제 논둑에 이제 콩을 심어 놨습니다. 이제 콩도 이제 보시면 한두 개씩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요럴 때 또 액토신을 해주시면 콩 꼬투리가 잘 차고 꽃이 크게 핍니다. 사격기 때 콩알도 빨리 차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 500배 정도로 다 해주시면 수정도 잘 되고 곁가지에서 또 새순이 나오면서 다시 또 꽃을 물고 나오고요. 개화 초기에 콩도 우리 액토신을 사용해 보시면 수정 효과, 꼬투리 증가 효과, 사격기 때 알맹이 빨리 차는 효과 그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콩에다가도 액토신을 뭐 벼하고 똑같이 그런 기대를 하고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밥풀TV는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